호텔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 저거 저거 동그라미. 어. 레디슨 블루. 그때 왔을 때 10만 원인가 했었거든. 아 우리 처음에 유럽 여행으로 왔을 때 살려고 온 거 말고. 어. 그때 막 새로 생긴 거 아니었어? 이 레디슨 블루. 응. 레디슨 블루. 이쪽이 다 새로 신축된. 그렇지. 지역이야. 그래서 그 슈트라세반 5번 타고 가면 허허 벌판에다 내려주고 그랬다고. 바벨탑 보이지? 저기 바벨탑처럼 생긴 거야. 가까이서 보는 그 아저씨 일하는 아저씨 열심히 일하네. 차들도 열심히 가고 있어. 이게 아우토반에서 딱 들어오면 이 길로 시내로 들어오는 거거든. 어 스카이라인 이거 여기가 훨씬 예쁘네. 이쪽에 건물이 여기는. 응. 문을 열었는데. 응. 사람들이 별로 없다. 자영업하는 사람들 되게 힘들 것 같아. 그렇지.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도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이렇게 문 닫아놓고서 막 6개월, 1년씩 있잖아. 문은 열려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호응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갑 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지갑으로 갔어. 바벨타워. 바벨타워 아닌데. 얘는 한 6, 70층 되나봐. 꽤 높은데? 거의 하늘까지 왔다 왔어. 저거는 이제 메셀 쪽으로 나가보죠. 프랑크푸르트를 지탱하는 거는 금융하고 강남이잖아. 저기 원래 메세 아니야? 페스트 할래? 어. 메스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근데 저렇게 백신 센터로 바뀌고 이게 뭐야? 메스를 해야 경제도 살아나고. 그렇지. 이제 여기 코비드 19 여기가 백신 맞는 데네. 백신 센터. 어. 우리는 뭐 일반 우리 하우스 닥터 있는 데서 만든 거지만 별로 못 들어가는 거네. 이쪽으로 가야 되나? 어 여기는 백신 맞으라고 지금 들어가는 데야. 이게 몇 대야? 어. 여기를 백신 센터로 만들었네. 완전 대단해요. 맞으러 온 사람들 되게 많네. 우리는 백신 센터에서 안 맞아서 이런 걸 몰랐네. 무슨 매표소도 있잖아. 주치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오나 봐? 주치의가 이렇게 없나? 그건 아니겠지. 뭐 주치의가 있어도 어? 어떤 사람은 그 바이온테크 화이자 기다리는데 넉 달 기다리라 그랬다고. 어. 그냥 백신 센터 가서 다른 데 가서 백신 센터 가서 맞은 애들도 있어. 박람회를 시작을 하면 전 세계에서 몇 백만 명이 이쪽으로 몰리는 거 아니야? 구경하러? 그치. 아, 옛날에 그 우리 박람회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북적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백신 맞으러 가는 장소로 바뀌었다니까? 그러고 보니까 또 이렇게
걸어서 온 건 처음이네. 어. 저게 Out of Vision, See You Again. 어? 써 있는데 전 이게 전부 다 백신 센터로 바뀌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기가 막히지요. 택시는 왜 이렇게 많은 걸까? 백신 맞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타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런가? 가까이서 본 저 아저씨, 일하는 아저씨. 열심히 일하네. 차들도 열심히 가고 있어. 이게 아우토반에서 딱 들어오면 이 길로 시내로 들어오는 거거든. 저런 사람이면 지금 배달하는 건데, 자전거로. 근데 그 동유럽이나 남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아직도 한 1,200년 된 저런 그 뭐라 그러지? 전차? 그런 게 있더라고. 체코 같은 데 가면? 이탈리아 그때 밀라노에서도 한 200년 된 전차를 타봤었지? 그때는 옛날이니까. 지금 없지 않을까?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공원. 이게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공원이 많아. 잘 해놨어. 근데 여기는 내 친구 오리들이 없네. 여긴 물이 없잖아. 그럼 내 친구 까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걔들 다 어디 갔지? 아니 친구를 왜 조류들하고 친구를 해. 아이 걔네들은 정직한 애들이야. 저 오른쪽에 굉장히 푸르르다. 오늘은 저 레튼스박은 응급차 소리 안 내네? 이제 쉬러 갈 사람들 다 쉬러 갔나? 근데 저기 메스가 백신 센터로 바뀌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 그렇지. 내 머릿속에는 슈타인웨이가 제일 비싸고 좋은 피아노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탈리아에서 온 파졸린가? 그 십몇억짜리 피아노가 있단 말이야? 굉장히 멋있게 생겼어. 그래? 그런 거는 그랬던 것 같아. 기억은 잘 안 나. 벌써 몇 년 전이야. 그런 거는 방송이나 이런 데 출연시키면 피아노가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 그럼 나는 슈타인웨이가 좋다. 그렇지. 소리는 슈타인웨이가 좋지. 이게 슈트라센반 타는 정류장이에요.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독일에 와가지고 이거 정말 많이 타고 다녔었는데 상추 배추 막 그런 거 같아. 여보 여기 이게 배추밭이야? 아니 나도 처음에 배추밭 같이 생겼는데 저게 배추밭이야. 꼭 상추밭 배추밭 같이 생겼네? 절대 아니.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2차 대전 끝나고 독일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었대. 그래서 베를린 가면 그 광장 있잖아. 그 광장 이름이 뭐더라? 몰라. 거기에다가 감자 심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메세에는 우반과 슈트라센반 그리고 S반도 있긴 한데 좀 걸어야 되지. S반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우반 입구잖아. 와 멋진 꽃동산이다 정말. 호수의 나라는 네덜란드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그거래? 이거 그 알로에 같이 생긴 거 있잖아. 이게 낫다니까? 아, 그거 내가 정리해서 더 크게 났던데. 그러니까 이 꽃이 났어, 이 꽃. 아. 똑같이 생긴 거. 꽃도 근데, 나는구나, 그거. 어, 근데 저번 한참 안 냈었는데 몇 년 만에 난 거네, 우리 집에. 내 정원을 요즘 안 나가서 뭐가 피었는지 모르지. 앞에 정원만 보니까. 여기서 기계에서 티켓을 사가지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기억들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슈트라센반. 길 위를 다니는 전차입니다. 그러면 프랑크푸르트에서 길 아래로 다니는 전차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반이지요. 죽었어. 정보사항 죽었음. 증명사진은 사진관에서 찍는 거나 여기서 찍는 거나 똑같아요, 독일은. 기차가 열심히 간다. S반이네. 여기서 내리면 메세역이잖아. 그렇지. 이제 메세역이라고 해서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 백신역. 응?